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방위적이었고 깜짝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본인도 청와대도 법무부도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을 저희들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출국 금지, 과연 누구누구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한 것이고 검찰의 출국 금지 의도는 무엇인지 오늘 긴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일가 출국 금지. 먼저 부인 출국 금지 됐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지금 오늘 출국 금지까지 한 거예요. 이제 어디 외국 못 가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 딸 논문 및 사모펀드 두 가지 의혹을 모두 다 받고 있어요. 특히 딸의 각종 스펙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이 부인인 정모 교수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이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로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동생, 처남 모두 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한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한 건데 이거 처음이죠. 유사일에 뭐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다니게 됩니다. 청문회 대상자가 검찰에 강제 수사 받은 적이 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검찰이 그냥 가서 압수수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요. 그 영장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단순히 제기됐던 의혹의 범위를 넘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후보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전격적인 배경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펀드를 관련되고 둘러싸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데 이 친척들이 얼마 전에 돌연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 경위를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은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니까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건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9월 2일, 3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커질 정도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그 자리에 저희 취재 기자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제 특히 단국 때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제1 저자로 등재시켰던 그 단국 때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검찰 조사관이 조국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죠. 제1저자로 등재시켰던 교수에게 장 교수죠. 업무방해 혐의. 당신은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러니까 소아병동에 있었던 이 장 교수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단국 때 관계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야, 경찰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당국대 주변 관계자들의 반응까지. 어제 저희 취재 기자가 저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파로서 저희가 재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당국대 교수에게,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교수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피의자다.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해당 교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양수 의원님 청문회를 합의하자마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고 오늘 출국금지까지 나왔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사일에. 그럼요. 청문 후보자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어쩌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순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사실 우리 한국당이 어제 오늘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찬회장에서 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한 서른 군데 되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경악을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렇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문회 합의하자마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청문회에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검찰 수사 중이므로 나중에 검찰 수사를 보고 뭐 판단하겠습니다. 그걸로 뭐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결국 청문회가 무력화됩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본인이 수사 중이거나 본인이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 한 의견과 그래서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과 또 한 측은 아니다, 윤석열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지 간에 청문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당으로서는 청문회를 합의를 했었지만 그때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개시가 되기 전이고요. 지금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강제 수사가 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는 범죄 사실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그런 후보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그 자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 능력 면에서 장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게 청문회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 청문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그 법사위와 그다음에 조국 청문회 TF팀원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통해서 이 청문회를 하지 말고 국민들과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에 공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청문회를 한 것이 맞다. 그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은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분은 아마 자식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정말 사퇴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후보자 사퇴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점을 놓치고, 그 왜 놓쳤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안 놔줘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진언을 해서 장관 후보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조국 한 분뿐이겠습니까? 제외된 후보자, 뭐 강제 수사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임명 내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오늘자 조간신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 발짝 더 나간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여야 간의 청문회에도 지금 무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긴박하다는 건데.